최근 2월 18일 동북지역 미야기현 앞바다에서 규모 5.2의 강진이 발생한 이후에 거의 매일같이 일본 동북지역에서 강진들이 발생을 하여서 일본 뉴스에서도 보도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3월 2일 뉴질랜드에서 규모 6.8의 강진 발생 이후에 그 다음날이 초승달이었고 3월 5일에는 동북지역 살리쿠 앞바다에서 규모 5.0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 후에 오늘 3월 6일에도 동북지역 미야기현 앞바다에서 연속 두 번 같은 규모인 규모 3.5의 연속 두 번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뉴질랜드의 규모 6.8의 강진과 인도네시아 자바해구에서의 강진들의 영향일 수도 있기에 매우 안 좋은 시그널로 보여집니다. 또한 오늘 3월 6일 일요일에는 오키나와에서 규모 3.4의 지진과 규슈 남부 아마미오시마에서 규모 5.0의 강진 그리고 관동지역 이바라키현에서도 규모 3.2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3월 5일에 대만에서 규모 4.0의 강진과 오늘 3월 6일에는 규모 5.1의 강진이 대만에서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대만과 일본의 지진의 연쇄 도미노를 통하여 남과 북에서 균형을 맞추는 지진이 발생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만, 오키나와, 규슈 아마미오시마, 관동지역 이바라키현, 그리고 동북지역 미야기현에서 연속 두 번의 지진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매우 안 좋은 시그널입니다. 또한 3월 5일 발생한 산리쿠해역의 규모 5.0 강진은 산리쿠해역에서의 지진 자체가 드문 경우입니다. 동일본 대지진 한 달 전에도 산리쿠해역에서 규모 5.5가 발생을 했으며 오늘 3월 6일 두 번 연속 지진이 발생한 미야기현 앞바다와 가까운 지역입니다. 그리고 미에현에서 최근 자주 지진이 발생 중인데요. 작년 8월에는 미에현에서 이상진역이 발생했고 그 후 오가사와라 제도에서 8월 16일에 100년 만에 해저화산이 대폭발을 하였습니다. 최근에도 미에현에서 이상진역이 일어난 후에 화산이 이틀 연속으로 경계 레벨이 상승한 역시도 같은 패턴입니다. 작년 1월에 미에현에서 이상진역 발생 후에 2월 13일에 후쿠시마에서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므로 후쿠시마의 강진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